볼펜 소리. 제목은 조금은 약한데요. 쳐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또 기운 빠지는 얘기를. 이런 약한 제목 속에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사연은 광주 광역시에서 온 사연입니다. 여러분, 독서실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이 독서실에는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숨소리 좀 작게 내주세요. 저기요, 하품할 때 입 좀 작게 벌려주세요.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사항을 써서 붙여놓는 예민 보수형. 뭔 소리가 났다 하면 미어캣처럼 목을 쭉 빼고 눈치 주는 독서실 미어캣 형. 가뜩이나 환기가 안 되는 독서실에서 냄새 풀풀 나는 십첩 도시락을 몰래 까먹는 후각 민폐형까지 정말 다양한 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지선 씨는 7년 전 여름에 광주 광역시에 있는 독서실에서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진상 중에 진상으로 불리는 회원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등록 도와드릴까요? 안쪽이요. 안쪽. 네? 안쪽으로 달라고요. 아,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요. 그 에어컨 소리 들리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 들리는 거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 안 들리게 안쪽으로 주세요. 무조건. 지선 씨는 무슨 안쪽 자리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저래? 싶었지만 마침 안쪽에 딱 한 자리, 이 열람실에 있는 30번 자리가 남아있길래 거기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한 시간이나 됐을까요? 그 남자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에어컨 너무 세게 튼 거 아니에요? 네, 추운데. 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선 씨가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이 열람실로 들어갔는데 현재 온도가 27도인 거예요. 더운 거 아니에요? 추위를 많이 타나? 온도 더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덥다고 할 것 같은데. 알바한 지 얼마 안 된 지선 씨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담요가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아, 그 자리 원래 추워서 비워놓는 건데 아, 왜 줘? 저 빨리 자리 옮겨줘. 그래서 지선 씨가 30번 자리로 갔는데 벌써 한쪽엔 사탕, 초콜릿부터 양치 도구, 기마개까지 각 잡혀서 딱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장박이고. 온갖 노트가 줄 맞춰서 착착착. 아주 제대로 판을 벌려놨던 거예요. 저기요. 네. 아까 추우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장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드린다고 하시는데. 자리 옮기면 부정태요. 절대 안 돼요. 네. 다른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고 했는데도 굳이 거기 앉겠다는 30번 회원님의 고집에 결국 사장님은 창고에 있는 담요를 갖다 주라고 했고요. 그렇게 독서실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저기요. 그 제 옆 사람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너무 거슬리는데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 30번 회원의 태도에 지선 씨는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니까 저기요. 죄송한데 옆에서 하니까 들어와서 볼펜 소리 조금만 다행히 29번 회원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를 했고요. 볼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죠. 일반적이죠, 이런 거. 그런데 다음 날 지선 씨가 출근을 했더니 이 열람실 쪽이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30번 회원과 29번 회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아유, 있는 거예요. 뭐, 어. 저기요. 아니 여기 그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볼펜 딸깍 소리 좀 그만 내라고 내가 얘기했죠. 아, 참. 저 아니거든요. 그쪽이 하도 시끄럽대서 수성펜만 썼다고요. 야, 네가 내는 소리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지금 시험 3일 남아서 엄청 예민하거든. 그래,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아, 지금 당신만 예민해? 아니, 어? 당신만 시험 봐. 아니, 얘네 누가 보자니까. 아니, 잠깐만. 시험 봐, 어? 더럽게 떼떼거리네, 진짜. 아. 저기요, 저 지금 당장 자리 바꿔줘요. 네? 나 저 인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요. 결국 지선 씨는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29번 회원 자리를 아예 다른 열람실로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그 제 옆이랑 앞에는 사람 없던데 28번엔 사람 있는 거 맞죠? 있긴 한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29번이 아니라 그 자식이었나 보네. 저기 그 볼펜 소리 좀 작작 좀 내라고 대시 좀 전해주세요, 예? 30번 회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선 씨한테 볼펜 소리가 난다고 항의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요. 다른 회원들한테는 아무리 물어봐도 볼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야. 손도 다. 저기요, 이거 볼펜이죠? 급기야 30번 회원은 열람실을 돌아다니면서 죄송한데 너무 시끄럽거든요. 다른 회원들의 볼펜을 검사하는 건 물론 하루는 웬 쪽지가 열람실 문에 와다다다 이렇게 붙어있는 걸 떼서 봤더니 아니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요. 에? 아니 미친놈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34분까지 볼펜 소리 164번.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19분까지 볼펜 소리 187번. 뭐 이런 내용이 가득 쓰여 있는 거예요. 어머어머 강박증인가 봐. 결국 이 열람실 회원들은 하나둘 다른 열람실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열람실은 30번 자리 빼곤 텅텅 비게 됐습니다. 믿지 못하는 소리 안 하겠네. 덕분에 30번 회원은 등록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독서실 유명 인사로 등극을 했죠. 야야야, 쟤네 볼펜. 생각해요? 회원들은 독서실을 어지럽히는 30번 회원을 볼펜이라고 부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자격증 시험 다음 날이라 그런지 회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30번 회원만 빼고 말이죠. 그 큰 독서실에 30번 회원과 단 둘이라니. 솔직히 좀 불편. 그렇잖아요. 불편하죠. 좀 찝찝했던 지선 씨가 열람실의 그 CCTV 화면으로 30번 회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 30번 회원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책상에 쾅쾅 박으면서 난리를 치더니 뭐야? 모든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커튼을 하나씩 다 열어보는 거. 뭐야, 무서워. 뭐야? 쟤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30번 회원이 이번엔 열람실 한가운데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천천히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커튼을
살짝 걷어보는 순간. 30분 회원이 독서실 밖으로 사라지는 거. 이거 뭐야? 뭘 봤나 봐.